셋!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박수 한번 쳐주시죠. 처음에 여기에 이제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원래 여기가 도로였잖아요. 차가 다니는 아이들이 토항 모임으로 해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도로를 폐지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어요. 그래서 도로를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을 어떻게 시민들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도란도란 숲길로 조성하게 됐습니다.